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초막절을 지키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었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약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지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신 것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입술 기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여 결국에 가서는 참 승리자가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절기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고 우리를 그 절기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절기인데 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우리들의 절기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다른 절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키라고 중요하게 나온 절기가 7개인데요. 크게 나누면 봄절기, 가을절기로 둘로 나눠집니다.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거기까지가 봄절기예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절기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바사국에서 살 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죽이려고 했을 때 있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해서 모르드과 함께 그 나라를 살려서 그때 제비 뽑았다 해서 부림절이라는 절도 있고 또 중간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말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 그때 마카비 왕조가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켰다 해서 수전절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꺼내 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왕한테 내 백성을 보내주라. 저기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한다. 그랬더니 바로가 있다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낸단 말이냐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떠나서 3일쯤 간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라는 애굽 왕의 노예로 살면서 그 바로가 주는 떡 한 덩어리씩 먹고 그것이 단 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과 같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계속해서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끄떡도 안 합니다. 금방 알았다, 보내주겠다. 그래놓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또 안 된다.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라. 식구가 적은 사람은 두 가정 합해서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 문설주하고 문인방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헤이트라는 단어인데, 자, 그건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일단 그건 놔두시고. 그래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부름하게 하신 천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데, 장자는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 가정의 대표가 장자예요. 장자를 죽이는데 그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바로 피를 보고 넘어갔다. 넘을 월자예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자,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고 주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언제 지킵니까? 애굽에서 지금 떠나올 때 그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이 바꿔져. 애굽의 노예로 살 때하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하고는 확실하게 BC와 AD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흘러갔던 그 달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패스오버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때가 신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달에 달력이 바뀌어버려, 달력이. 그래서 정월달이 된 거예요. 그때 유월절 있는 달이.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그때가 1월달이에요. 니산월이다 그러죠. 니산월.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요. 그러면 유월절을 그 밤을 지내고 바로 그때부터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교자가 누룩교자예요. 누룩이 없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사람들은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 빵을 부풀리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놓으니까 정신없이 갔다가 걷어나오느라고 누룩 없는 떡을 한동안 먹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낼 때는, 여러분들 쭉 이제 구약 읽어보시면은 집집마다 누룩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그 누룩 있는 것을 전부 찾아서 버리는 거예요. 누룩 있는 것을 전부 찾아서 버리고, 그리고 이 무교절이 지내고 나면은 안식 후, 유월절이 지내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열매다 그 말이죠. 처음 열매. 그래서 봄절기는 주로 곡식을 거두는 기간이고 가을절기는 나무 열매를 거두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처음 익은 열매를 갖다가, 한 단을 갖다가 그것을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이 곡식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햇볕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서 이 곡식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면서 바치는 거예요. 흔들면서 바치는 것을 요제라고 하지요. 흔들면서 바친다는 것은 기쁨으로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전부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임봉을 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울었더니 걱정 말아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이 인을 떼실 것이다.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소리, 전부 그렇게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죽었어요? 유월절에 죽었어요. 유월절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라 한 니산월 14일, 정월 14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다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바로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간으로 오셔서 체휼하셨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교병이 된 거예요. 무교병이 돼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할 때, 자,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고 피 흘리고 한 그 예수를 날마다 날마다 심하다 때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이 되셔서 우리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초실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보세요. 마리아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동산직인 줄 알고 아이고 내 주를 어디로 갖다 둬버렸네요. 내 주를 어디로 다른 데다 옮겨놨으면 나한테 말 좀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자여 하고 예수님이 부르지요.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을 만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 마라 그래요. 저도 항상 그것 볼 때 예수님은 부활체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만지지 마라고 했나? 아직 지금 승천 안 했기 때문에 못 만지게 했나?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초실절을 드릴 때 이 제사장한테 그 곡식단을 갖다가 기쁨으로 드려 제사장한테 드린다는 것은 지금 여호와께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보이기 전에는 이 단을 누가 만져서는 안 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내가 지금 확실히 하나님 앞에 보인 승천하기 전에 나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지금 이 초실절에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에 이루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드디어 이제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갖고 일곱 번 안식일을 지나면 칠칠은 49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갔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됐다 그래서 다섯 오자 열흘 순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래서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은 불과 40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숫자들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4자는 땅의 수예요. 땅의 수.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다. 아직까지 살았다면 안 내려올 리가 없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그러죠. 그것이 불과 여러분 열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라는 인간을요. 여러분 각자 나라는 인간을 엄청나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달짜리밖에는 안 돼. 한 달도 길어. 이 사람들이나 되니까 한 달이었어요. 많이 가면 일주일, 열흘 되면은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 다 깡그리 잊어먹어요.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고 있던 그 나사로 보지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니 왜 혹시 쟤하고 나하고 지금 자리가 바꾼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아니 왜 걔가 당신한테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였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자기는 음부에 있고 저주의 대명사처럼 불러졌던 그 나사로는 세상에 자기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에서 주워 먹으면서 얼마나 병이 들어가지고 헌데 아주 극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도 걔가 와서 그것을 핥아도 그것을 쫓아낼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 나사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이 사람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 아니 혹시 착각해가지고 나하고 한 집 가까운 데서 살다 보니까 나하고 저 나사로를 착각해서 지금 위치가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가고 나사로가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셈이지요. 그런데 저 나사로를 물 한 방울 죽여서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리얼한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과 천국은요 여러분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에요. 리얼하게 존재하는 현존하는 시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지옥에 이제 자기 아주 터줏대감이지요.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가고 싶은데 제일 먼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어디가 이 천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명천지에 무슨 놈의 지옥이 있을 수가 있냐? 천국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자기 잘 안 믿었다고 그리 보낸단 말이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맞는 말 같이 들리잖아요. 제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저는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학교 다니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아니 무슨 그렇게 유치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 무슨 설교에 그런데 얼마나 지옥과 음부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온 줄 압니까? 그래놓으니까 나온 말씀을 갖다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비유다 상징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셔야 돼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시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법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얼마나 그 견디기 힘든 곳이었으면 물 한 컵도 아니고 반 컵도 아니고 세상에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래놓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 가면 우리 형제 다섯 명이 있다. 다 잘 살아. 다 잘 산다는 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여갖고 자식들한테 유산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각자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잘 산다면은 그 중에 못 산 사람도 있어요. 자식 다섯이어봐요. 그 중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사람 있고 더 아닌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전부가 따르르하니 잘 산다는 것은 저는 아버지한테 엄청난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잘 사니 걔네들한테 가서 아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더라. 그건 말해주라는 거예요. 지옥에 와서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회마다 에이 저렇게 뭐 애기들같이 뭐 유치원 애들처럼 저런 말을 하시나. 그래서 맨날 철학적인 말만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돼요. 복음은 오리지널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우리 인간은 기적은 불과 며칠 안 가요. 아이고 그래 하고 놀랬다가 금방 한여를 지나면은 내가 그 언제 그랬냐 하고 다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해도 또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를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도. 그러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 거지가 가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어서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귀만 기울이면 언제든지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안 들으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진짜로 지옥 있습니다 해도 안 들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금방 한 달도 안 되는데 뭐 합니까? 우상 섬기잖아요.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었고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건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이 됩니다. 뭘 이 사람들은 가득 차 있었어요? 돈, 만몬신. 애굽에서 자기들이 살 때 신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신이 송아지였어. 송아지 신. 송아지. 그래서 증권회사 같은 데 앞에 보세요. 뉴욕 월가 같은 데서도 보면 쫙 황금 송아지 그려졌어요. 우리 여의도에도 있을걸요. 바로 증권가에. 황금색 딱
쫙 해갖고 송아지. 황금 송아지가 옛날부터 만몬이에요. 돈을 벌게 해준다는 시는 그거 딱 만들어놨어. 그거 만들어놓고 뛰고 경배하고 난리를 쳐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황금신이라는 거예요. 돈신이에요.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그 하나님께로 받아갖고 두 돌판을 갖다가 사정없이 황금 송아지를 전부 깨버리죠. 가루를 만들죠. 그리고 물에다가 해서 다 마시게 해요.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신 아니다. 이거 물 마시니까 니들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 두 개를 또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받아갖고 온 그때가 말씀을 십계명을 받은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그러면 이 오순절이 신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 나라를 독립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와는 너희 알 바 아니오 기다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정하시는 때까지 너희들이 모여서 기다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아, 오순절까지 기다리란 말이구나. 그때 그 사람들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죠.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전부 이제 유월절 떡을 이제 떼요. 그것을 맞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맞자를 전부 뗍니다. 떼가지고 이제 먹고 또 일부는 갔다가 아버지가 숨겨놔. 그래갖고 얘들 보고 얘들아 맞자 찾아라 그래요. 그러면 얘들이 막 이제 다니고 뭐 이제 힌트를 자꾸 줘. 야야 거기 말고 조금 더 가봐. 네가 그때 자전거 타고 넘어졌던 데 있지. 그쪽으로 가봐. 장독으로 가.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드디어 찾아내요. 그러면은 아 잘 찾았다. 딱 놔두고 이거 오순절 때까지. 오순절 때까지 기다려. 그때 가서 아버지가 선물을 줄게. 너희가 오순절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소리인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선물 줄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복음과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이 팍 바람 같은 것이 오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뭐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쪽에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 일곱 가지 명절 중에서 특별히 세 개의 명절은 꼭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수없이 많은 각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있는 이 120명이 전부가 다 각각 그 다른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루에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봄절기예요. 봄절기는 성취됐어요. 이제 끝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몇 달이 있죠. 몇 달 있고 가을절기로 넘어가는데 가을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이에요. 그러면 그 몇 달 유예기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 시대예요.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퍼져갔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 바울이라든가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복음이 가죠. 여러분 바울서신을 봐보세요. 신약의 거의 반절이 바울서신인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번져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들 때문에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드리는 자리에 지금 나 앉아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언제 부냐면은 달이 나오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 나팔을 이제 정확하게 뭐 비가 온다거나 구름이 많이 꼈다거나 그러면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부는 시간은 잘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나팔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가서 봅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남산에 하나 있고 한 사람은 관악산에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팔절이 시작이에요. 이 나팔 부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라 그 소리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나팔을 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합니까?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자, 나팔을 불면서 이제 나팔 부는 것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나팔절에 오시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오셔봐야 합니다. 나팔을 불고 나면은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사시다 오신 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팔절에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고 그 뒷날도 속죄일까지 계속 다 나팔을 분대요. 계속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하리니 그랬죠. 제가 어제 그 전에 그 말 드렸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어떤 분들이 자꾸 예수님의 그 뿔나팔 소리를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데 나는 안 들려. 그래서는 하나님 어째 저 사람도 들었고 그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데 왜 저는 나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휴거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조용하게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너도 마지막 나팔 소리는 듣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거든. 마지막 나팔 소리를 여러분 꼭 듣는, 그러면 그 전에 나팔들은 뭡니까? 회개해라. 회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에요. 왜 교회에서 회개하란 말을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가 있으며, 회개 없는 심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10월 25일 날 밤에 광화문에 가서 집회하고 철야하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우리가 또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꽤 가셨어요. 그래서 철야까지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이제 10시, 11시 돼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가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참 귀하다 싶은 것이요.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 그 목사님은 용기가 있는 목사님이고 저는 용기가 없는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그날 밤에 잠을 한숨을 못 잤대요. 하나님 나는 비굴한 목사입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비굴한 목사입니다. 그러고 잠을 한숨을 못 자고 울면서 세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바르게 선포해라. 그래서 그날 상당히 큰 교회 같아요.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예배드리다 중간에 튀어나가버렸대요. 자기가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교인들 가운데서 튕겨져 나가버릴까 봐서 목사가 교인이 교회에 옮겨버린다는 소리가 제일 힘든 소리거든요. 그럴까 봐서 나는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비굴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거기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통회 자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정교분리다. 교회에서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었는데 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정교분리라는 것이 원래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아라.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바르게 말씀 전하고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도 다치하지 말고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교분리라는 것을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교분리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서 정치 말을 하지 말아가 정교분리인 줄 아는데 원래 정교분리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고 생겼어요.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됐어요. 일제시대가 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독립운동한다고 잡아놓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919년 만세운동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잡아갖고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독립선언한 사람들 34명 대표 중에서 2분의 1, 3분의 2 가까이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 일본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너희는 예배만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타치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악용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데 일본을 그렇게 싫다가면서 왜 그것 갖고는 그 정교분리를 하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1919년 김이 독립선언서 누가 낭독합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때 가서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른 사람이 거의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나라의 독립의 기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목사님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참 훌륭하구나. 자기가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그때 그 정광훈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라는 그 말씀 듣고 자기가 그분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하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그 양심의 고통과 가책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바르게 전해라 해서 그때부터 자기 교회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그 얘기를 그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해줘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심판인가? 자, 이 오순절 지나고 나서 나팔 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돼요.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자, 우리 다 이제 알지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한 양품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가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제일 위에가 시은좌라고 해요. 여러분, 피를 흔히 거기다 한 양품 갖고 가서 시은좌에다가 다 부어놔요. 그러면은 주님이 뭘 보고 이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 피를 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예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유월절 때 넘어갔지요.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의 임방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패스오버예요. 구원이에요. 정확하게 이 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처음 오신 예수님.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전부가 예수예요. 쥐어짜고 쥐어짜고 딱 하나 짜라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예요? 이 예수를 계속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설이 나오게 되고 아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구원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 달력으로. 그러니까 7월인데 종교력으로는 7월인데 민간력으로는 원래가 이것이 새해예요. 1월이에요. 신년이 시작해요. 자, 이 초막절은 보니까 이제 전부 너희들이 가서 전부 집에가 있지 말고 다 나와서 마당이나 들이나 이런 데서 성전이나 수문 앞에나 이런 데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으라고 해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 날짜로 하면은 8일째 되는 날까지 일주일 동안은 그 초막에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살지 말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이유를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를 살았던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초막에서 살라고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지금 인생 살아가는 것은 다 초막이에요. 초막은 뭐예요? 텐트, 텐트. 초막절을 수코트라고 하는데 수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텐트라는 소리예요. 텐트 치면서 살아요. 지금 여기에서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텐트 치면서 살아가는 바로 초막절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치려면서 캠핑 가갖고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거기서 텐트 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잠깐 거기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갔다가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장막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영원히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이 내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텐트 치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기서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여기서 잘 먹고 그렇게 여기서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갖고 좋은 옷 입고 남한테 더르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영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나그네고 행인이에요. 행인 길 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본향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텐트 칠 때 여기서 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내 목적지예요. 그곳에서 살아요. 이곳은 임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아,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임시 텐트 치는 곳이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영성을 가지기 바란다. 그것이 지금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갖고 하라 그러냐 그러면은 아름다운 가지. 아름다운 가지가 뭔지는 몰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하고 그다음에 종려나뭇가지하고 그다음에 무성한 나뭇가지하고 그다음에 신의 버들 그것들을 갖다가 초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일은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나안에만 있는 맛과 향이 굉장히 좋은 과일이랍니다. 광야에서는 없었지요. 그런 과일들이.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그 과일을 맛보니 얼마나 맛있고 향도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광야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많이 있지가 않아요.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광야의 소망이에요. 종려나무가 보이면은 야, 저곳에 오아시스가 있구나 하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되고 안식이 돼요.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아무 노동도 말지라. 그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노동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첫날은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하지 말아라. 끝날도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하라는 얘기죠. 즉 주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안식하는 절기예요. 아까 나팔절은 회개예요. 대속죄일은 구원함을 받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은 뭐예요? 기쁨의 절기예요. 기쁨의 절기,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스. 기쁨의 절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초막절을 뭐라고도 합니까? 수장,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 잠 오는 머리 정신 바짝 차려요. 수장절은 추수할 때 숫자에다가 저장할 때 장자예요. 모든 추수가 끝났어요. 봄절기는 곡식 추수예요. 가을절기는 열매 추수예요. 올리브유, 포도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그 열매들을 갖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저장하기 전에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공중강림 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지상재림 하지요. 그때까지 7년이 걸리지요. 스가랴 14장 밤예배에 온 사람들은 알 수 있을 텐데 금요일 밤에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 7년 환란 끝터리 부분쯤에 뭔 사건이 일어나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지상 강림하시면서 그것들은 초토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세요. 처음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재림하신 예수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거기에 충성과 진실이라고 써졌어요. 그랬지요? 그 전에 언제 시험도 낸 것 같은데 충성과 진실이라고 써지고 그리고 나중에 진노의 포도주출에다가 전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써진 말씀을 왜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풀어가면서 상징이다 비유다 하면서 어쩌든지 그것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애를 쓰는 이 가짜 신학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면은 그때
죽은 자와 산 자가 갈라집니다.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양과 염소로 갈라져. 곡식과 가라지로 갈라져. 좋은 고기와 안 좋은 고기로 갈라져. 갈라내는 일이 그때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심판에 주로 오셔서 나눠집니다. 나눠져. 양쪽으로, 양과 염소로, 곡식과 가라지로,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 그래가지고 그것들은 갖다가 창고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거 창고가 바로 초막이에요. 저장하는 장소예요.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추수가 끝나면 저장을 해야 되지요. 추수가 다 끝나요. 초막절 때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는 뭘 생각합니까?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끝나고 전부 다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천년 끝에 고가 마곡에 잠깐 사단이 나와서 미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타임라인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절기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초막절이 이제 드디어 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는 완전히 절기는 우리 주님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지키느냐 하면은, 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저 실로암 연못까지 가요. 실로암 연못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혼샘이라는 것이 원천이에요. 기혼샘에서 쫄쫄쫄쫄 흐르는 물을 갖다가 히스기야 때 터널을 뚫어버렸죠. 터널을 밑으로 들어갖고 딱 덮어버렸어요. 아수르가 자꾸 공격해 오니까 터널을 뚫고. 그래서 그 터널이 지금 500m예요, 500m. 500m로 지금 물이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그 물이 고인 곳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 실로암 연못, 그 흐르는 물을 떠가지고 와요, 대제사장이. 떠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 와서 그걸 부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우리한테 생수를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이렇게 성경은 모두가 예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 물을 부으면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전부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라는 말은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전부, 그 예수는 아니죠. 그때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하면서 그날 그 마지막 끝날에는 나팔이 확 불어지면서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이 지금 가서 대제사장이 큰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흐르는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을 제단에다 부으니까 나팔 소리가 팡 빵빠레처럼 그렇게 울리면서 백성들은 전부가 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일주일이 된 이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무슨 성경을 읽냐 전도서하고 시편 시편 중에서도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주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서는 뭡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전도서지요. 주제가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여기다가 내 뿌리를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것들은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솔로몬이 전도서 끝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끝내요. 그 전도서를 계속 낭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전부 범사의 이 세상은 때가 있다. 그러니까 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험 볼 때가 있고 합격할 때가 있고 불합격할 때가 있으면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범사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의 특징은 뭐예요? 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니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범사의 때가 있다. 때를 잘 분별해라. 지금 너희들이 어느 때인가를 보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좀 복잡한 핫 이슈가 있었죠. 인원고등학교. 제가 저 그전에 살던 그 동네하고 가까워요. 낙성대 전천역 있는 인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반일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호를 적어서 내라 그랬더라고. 뭐 글 짓기인 게 구호인지. 그래갖고 적어낸 것을 갖다가 이제 학교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전부 그걸 크게 써붙여. 뭐 일본 놈 죽여라 막 이제 이런 거 해갖고 그것을 뒤에 등을에다 붙이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인호라는 학생이 우리한테 사상교육 하지 말아라. 사상교육 안 한다고 해놓고 왜 우리한테 사상교육 하냐.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페미니즘. 동성애 합법화하는 그것을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새끼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하니까 이 애들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가 뭐냐면은 남자는 남자로서의 할 어떤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것들을 학생들 몇 명이 학생들이 선생보다 훨씬 낫더라고 보니까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를 폐쇄를 해버렸어.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녹취가 됐더라고요. 그건 나오니까 니네 왜 폐쇄된 줄 아냐. 니네들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깬 애들이야. 남자와 여자는 평등의 모든 면에서 평등을 깨. 그랬기 때문에 동아리가 폐쇄됐다. 아무도 너희 동아리 지도교사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폐쇄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들으면서 분명히 그 학교 교사가 뭐 수십 명 된다는데 그 교사 중에 분명히 예수 믿은 사람 나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사 중에 한 사람도 지 몸보신 아니라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학생이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 평등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남자로서의 직임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직임이 있다는 말이지 그것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까 그 말이 니들이 평등을 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설왕설래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애가 여기서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선생님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러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반일 구호 붙이고 이제 단박질 하라고 이제 그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복잡해졌지요. 그래서 보면서 그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나오는데 아이고 정말로 애매모호하니 아이고 저 교장 선생님 역시 정교조 출신이구나 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애들이 좀 과했대. 확 정말 옆에 있으면 싸대기를 내쳐버리고 싶더라고. 애들이 좀 과한 것이래. 그러니까 지도교사가 없으면은 그것 저 동아리는 저 폐쇄되는 것이래. 거기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바르게 정체성을 성 정체성을 갖겠다고 하는 아이들 지도교사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고요 세상에 그 학교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교장이 어떤 교장이냐면 조희연 교육감한테 응?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와 자기 인원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져서 평양에 있는 학교하고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가 우리 인원고가 되고 하고 신청했던 사람이 이 교장이에요. 그러니 그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인원고등학교 한 학교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은 갑과 을의 관계예요. 선생님이 학생부 그걸 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것 요즘은 또 시험 봐서 정시로 가는 애는 25%밖에 안 돼. 전부 수시로 가 75%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 써지면은 자기 대학 가는 데에 당락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그 목사님은 나는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인이 반발할까 봐서. 교인 떨어질까 봐서 나는 제대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바른 정의를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줍니까? 이 세상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곧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러 오셔서 양과 염소를 참과 거짓을 구분하러 오시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하는 그 수확은 영원한 하늘 창고에 갖다 넣는 것이 바로 신천신지 저 신천지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지나고 가는 그 신천신지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심판하러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첫째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도 엄청나게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뭔 1년 된 수양은 뭔 14마리
암송아지는 13마리, 그 다음에 그냥 수양은 2마리,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은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날마다 드리는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 아니 뭔 예물을 이렇게 많이 드리라 그럴까? 그 다른 절기에도 예물 많이 드립니다. 초막절이 제일 예물이 많더라고요. 물론 추수를 했으니까 예물도 풍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초막절 절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중간절기라고 보면 돼요. 뭡니까? 우리가 이때 가장 예물을 많이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이 억울한 것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그것이 예물이에요. 돈 많이 갖다 내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물이에요. 주님, 저는 다른 것 드릴 것이 없어서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저는 범사에 감사하려고 정말로 주님 날마다 날마다 애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입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대요. 이런 것이 지금 예물이에요. 그 예물을 있는 대로 몽땅 갖다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저는 참으로 바쁜 속에서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예배 시간을 하나님 확보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봄, 가을, 날씨 좋으면 교인들 수가 확 참석하는 예배 수가 적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나오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아.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그 복잡한 일인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아이고 그때 그날 저 주일날 알바 가면 20만 원 받는데 그거 안 할 수 없죠. 그럼 진짜 저 사람 자존심만 안 상한다면 내가 그 20만 원 주고 싶어. 내가 달달이 20만 원 줄게. 매주면 매주라도 20만 원 줄게. 그 정도 나 줄 수 있어.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 존심 상할까 봐서 내가 그 말은 차마 못하죠. 여러분 무엇을 예물로 드리냐고요. 하나님 내 그 힘든 시간 쪼개고 쪼개고 쪼개가면서 내가 어쩌든지 말씀 1년에 2독 3독은 하려고 제가 눈에 불을 쓰면서 하나님 지내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물이 많아져야 돼요. 왜입니까? 이 초막절이 절기 중에서 끝판 절기요. 제일 마지막 절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이 마지막 절기에 우리가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려야 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원고등학교 그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워왔다. 동성애가 엄청났던 때가 바로 심판 직전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동성애가 아주 나이 젊은 애들부터 노인까지 천사 두 사람이 오니까 잘생긴 남자로 온 것 같아요. 그래놓으니까 롯의 집을 뺑 둘러싸고 그 남자 어디서 온지 모른데 네 집 온 그 사람 빨리 내라 빨리 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이 성관계하리라 그 말이라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해버리죠. 결국에 가서 여러분 동성애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저기 뭐 뉴질랜드인가 그 대사, 아이고 그 부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또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 야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남자 남자 부부예요. 남자 남자 부부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일본 남자더구만. 그 뉴질랜드 대사 그러니까 부인이 일본 남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사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환영한다고 한 거예요. 옛날에 반기문 총장, 유엔 총장 할 때 어쨌습니까? 박원순 시장 어쨌습니까? 미국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반기문 총장은 저기 우간다. 그 존 문린디 목사님 알잖아요. 우리 절대 돈 안 받아도 우리 동성애 합법화 못해. 차별금지법 안 만들어. 그랬더니 4억불. 그 가난한 나라에서 4억불이라면 기가 막힌 돈이에요, 여러분. 4억불을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 합법 안 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전 세계가 이 난리를 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건 막아내느라고 에스더 이용희 교수를 비롯하여 그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불철주야 그걸 막아내고 지금 간신히 한 단계 넘고 한 단계 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딱 그렇게 되면은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임신을 하지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애들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 절대 아니야.
낙태를 금지한 이 사회의 법이 잘못된 거지. 너희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래. 밥 먹고 싶은 사람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는 욕망이 있는 것처럼 성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낙태법을 폐지해야 된다. 드디어 우리 낙태법 폐지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왔구나 그걸 못 느끼신다면 우리는 지금 초막절 직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라고 제가 그랬죠. 1948년 5월 14일 날 어떻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던 나라가 세상에 독립하냐고. 그것이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임신하고 진통과 동시에 애 낳는 사람이 어딨냐. 어떤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되는 나라가 어딨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독립을 했네. 그것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영원한 천국 되시는 저 창고에 우리를 추수하셔서 바로 그곳에 저장하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내시면서 참으로 내가 지금 어떤 시즌을 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시즌에 살고 있는가? 단순히 좌파 우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 이라예요.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지금 적화되려고 들썩들썩하고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쏟아바쳐도 김정은이가 얼마나 우리를 무시합니까? 이 나라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번에는 또 금강산 그거 할 때 돈도 많이 줬대. 그거 뭐 거기다 뭔 시설 만들고 하는데 뭔 6천 몇백억에다가 그다음에 북한한테다가 그거 만들기로 관광하기로 해준 것에 고마워갖고 4천 몇백억에다가 아이고 우리는 기하급수적인 돈 줬는데 김정은이가 뭐라 그래요? 저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갖다 남한에서 와서 가서 다 철거하래. 자, 끝없는 짝사랑, 끝없는 짝사랑,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시대에 나라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초막절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당장 오신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 속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코박지 마십시오. 때를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로다 할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휴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1년 중에서 마지막 절기였던 초막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곡식과 가라지를 아버지와 구분하시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처소인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에 분간하기 위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포도주 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던지우리라고 하신 하나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와 아버지 그 짐승에게 경배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던져서 저 유황불에 넣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이것도 이 확실한 진리를 아버지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아버지 왜곡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두 아버지 한국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자꾸 뒷전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온 독버섯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초막절을 앞두고 나팔절을 앞두고 속죄일을 앞두고 이제는 재림만 아버지와 남아있는 이 시점 속에서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제자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